오늘은 집에서 간단하게 허먹순댓국은 아니지만 빨간 뚝배기 내장탕과 전자레인지 이용해 간단히 끓여먹는 순둥이 내장탕 두 가지 준비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고기만 순댓국 만들어 볼게요. 부추는 깨끗이 씻어 4, 5cm 크기로 썰어주세요. 돼지 부석 준비해주세요. 분식집이나 마트 순대 파는 곳에서 순대 조금 내장 많이 달라고 하시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여기에 시판되는 사골국 있으면 됩니다. 사골국 끓여놓은 것 있으시면 더 좋고요. 전 양송이 버섯 있어서 넣었는데 팽이버섯, 목이버섯, 새송이버섯, 느타리버섯 등 종류는 상관없어요. 버섯류는 고단백, 저칼로리, 무기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해 포만감이 좋아 좋은 다이어트 식품입니다. 재료 준비 끝! 내열 그릇에 사골국물 부어주시고 내장고기 버섯 넣어주시고 1차로 6에서 7분 돌려줍니다. 여기에 작게 썰은 파, 썰어놓은 부추, 마늘 3분의 1스푼 넣어 뚜껑 덮고 2, 3분 더 돌려주시면 완성입니다. 후추나 들깨가루 기역껏 넣어주시고 내장고기가 드시기에 크면 가위로 잘라주시면 됩니다. 내장이 몸에 좋을까?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되시겠지만 내장고기에는 철분, 아연 등 미네랄과 훌륭한 단백질 공급원이 됩니다. 비타민 B군을 포함 심장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고 비타민 A도 많아 체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을 주지요. 보통 사골 육수에 간이 되어 있는데 싱거우시면 소금도 기역껏 넣어주세요. 고기를 건져 드신 후 국물에 다시마 국수나 곤약 국수 넣어 데워 드시면 더 맛있어요. 여기에 부추 양념장 넣어 섞어 드셔도 더 맛있습니다. 다이어트 시 먹으면 좋은 사골 국물 요리입니다. 물론 전자레인지 말고 냄비나 뚝배기에 넣어 끓여 드셔도 되지요. 양념 다대기 먼저 만들어 볼게요. 고춧가루 2큰술, 다진 마늘 1큰술, 액젓 2큰술 넣어 잘 섞어주세요. 참치 액젓, 까나리 액젓, 멸치 액젓 아무거나 상관없습니다. 뚝배기에 내장 부속물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놓고 파 썰은 것 아주 많이, 마늘 썰은 것도 아주 많이, 청양고추 2개 정도, 홍고추 반개 썰은 것 다 넣으시고 사골곰탕 육수 500ml 넣어주세요. 뚝배기는 끓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리지만 계속 따뜻하게 먹을 수 있어 좋은 것 같아요. 뚝배기에 있는 국물이 끓으면 고추 다대기 만든 것 기호에 따라 한 큰술에서 두 큰술 넣어주시고 전 맵찔이라 한 큰술만 넣었어요. 끓이다가 여기서 색다르게 먹는 팁 하나, 식초 한 큰술 넣어주세요. 끓으면 식맛은 나지 않고 감칠맛만 남고 또 혹여 남은 잡내도 없애줍니다. 또 식초는 많이 드셔주세요. 당독소가 생기지 않게 해준다고 합니다. 후추 톡톡톡 해주면 끝! 이것도 아주 간단하지요? 파 마늘만 많이 넣어도 국물이 더 시원해지고 파 육개장 먹는 것 같이 맛있어요. 역시 내장탕은 빨간 빗줄이 더 먹음직스럽네요. 칼칼하고 맛있는 순댓국을 집에서도 가성비 좋게 간단히 만들어 드셔보세요. 순대는 먹는데 내장은 못 드신다고요? 이로운 이로운 이 맛있는 걸. 그럼 순대와 내장 넣어 끓이시고 순대만 골라 드세요. 내장도 한번 드셔보시고요. 여기에도 부추나 버섯 넣어 드셔도 더 맛있답니다. 시간이 없으면 전자레인지로, 여유가 있으시면 뚝배기에 끓여 드시면 허먹 순댓국 부럽지 않으니 한번 꼭 드셔보세요.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세요. 다음에도 더 맛있고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